저는 지금 해남의 한 매화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 주변엔 지금 흰색, 분홍색 이렇게 매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정말 꽃과 하나가 된 기분이고요. 눈이 즐겁고 향기에 정말 취할 것만 같은 기분이 꼭 듭니다. 여러분도 직접 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 매화를 볼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농장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매화가 정말 예쁩니다. 근데 이렇게 매화가 총 얼마나 지금 심겨 있는 건가요? 몇 그루 정도? 저희 매실 농장에는 14만 평 부지에 12,000 그루의 매화수가 있습니다. 12,000 그루요? 그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네요. 네. 아, 근데 매화를 보니까 어떤 꽃은 활짝 피어 있고 어떤 꽃은 또 이제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활짝 피어 있는 건가요? 현재 매화는 7, 80% 정도 개화된 상태고요. 이번 주 주말을 기점으로 만개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맘때쯤이면 유명한 그 해남 땅끝 매화축제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소식은 들리지 않네요. 예, 축제는 매년 열리는데 이번에는 AI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대신에 농장은 오픈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방문해 주십시오. AI 때문에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 농장은 열린다. 언제까지 농장을 열어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4월 1일까지 농장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직접 오셔서 매화 한번 보러 오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실 농장에서는 매화를 정성껏 예쁘게 키워놨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추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4월 1일까지 농장에서 이 매화를 예쁘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봄꽃 구경도 하시고요. 사진도 예쁘게 찍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더 예쁜 매화 앞에서 더 예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네, 돌아온 송유라입니다. 제가 자리를 조금 옮겨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정말 예쁜 진분홍색의 홍매화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홍매화와 함께하고 있는데 제 옆에 지금 어떤 분이 예쁜 홍매화를 더 예쁘게 사진께 담고 계시는 분이 있네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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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사진 찍고 계신 거예요? 네,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사진을 찍으러 오신 이유가요? 사람 없는 시간대도 그렇고 빛이 너무 와서 아침 평일 아침 찾으러 왔어요. 아, 네. 지금 딱 햇빛도 좋은 거 보니까 사진 찍기에 딱 좋은 시간이군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매화가 예쁜 곳이 참 많은데 굳이 이 해남 매화농원까지 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이제 강주에서 오다 보니까 지리적 위치도 그렇고 제가 매년 찾아올 때마다 꽃터널도 그렇고 밑에 잔디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 해남 매화농원 이런 게 진짜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다녀왔던 매화 그 꽃집자는 중에서는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한번 오셔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하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쁘게 사진 찍으시고요. 끝나고는 네. 저도 한 장 찍어주시는 게 어떨까? 예,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봄이 왔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해남 말고도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은데요. 강진 무의사에도 예쁜 홍매화가 활짝 모습을 드러냈고요. 장흥 천관산과 강진 백년사에도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지역 목포 유달산에도 개나리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또 축제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5일에는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는 화산 벚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4월 7일 완도 청산도에서는 유채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4월 11일에는 임자도에서 튤립축제가 열리니까요. 봄꽃들의 향연들 얼른 만나보시러 가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봄꽃들 보러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해남에서 송유라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